4월 초파일 연등 행사를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왔다. 와서 지내기 왔답니다. 왔다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사찰인 강화 전등사를 찾았습니다. 주말이라서 그런지 주차장에 차들이 빼곡합니다. 지금부터 전등사 탐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4일부터 무료 입장. 남낭성 전등사는 고구려 소수림만 11년 아도하상이 창건한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사찰이다 돼 있습니다. 그들은 차 진입이 안 되고 걸어서 쭉 올라가는 길입니다. 강화 삼낭성 남문반명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족산성이라고 불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당군 세 아들이 성을 쌓아서 이렇게 이름을 붙였는데 삼낭성이라고 했다는 고려사에 남아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여기가 종해루네요. 이제 종해루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곧장 올라가면 사찰을 올라가는 길이고요. 이곳이 종해루입니다. 문은 이렇게 되어 있고 큰 돌로 되어 있네요. 이렇게 쭉 해서 나가네요. 아예 이쪽으로 빠져나갑니다. 여기 강화 삼낭성 동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템플 스테이 하는 곳입니다. 드나이문은 아마 350년 정도 됐다고 합니다. 바로 이것이 양은수 성전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동문을 나왔다가요, 여기에 이제 템플 스테이 하는 곳이랍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들어가서 남문으로까지 쭉 성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성곽을 따라서 마지막에 다시 처음 출발했던 남문까지 내려왔습니다. 지금 몇 개의 문을 봤는데 다른 데는 그냥 통과하는 문 정도였는데 이곳 남문만이 이렇게 굉장히 큽니다. 바로 이곳이 종해루이자 삼낭성 남문입니다. 야, 나무가 이게 정말 오래됐나 봐요. 예, 부도가 있네요.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특별한 안내는 없는데 저기 뭐 여러가지 적어놔서 제가 알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저쪽에 끝자락에 있는 부도는 오래된 듯 합니다. 오르는 길입니다. 전등을 켜놨네요. 아마 부처님 오신 날이 조만간 다가오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아, 진짜 오래된 은행나무가 요 앞에 있습니다. 엄청나게 큽니다. 가까이 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앞에 있는 이 은행나무가 700년 됐습니다. 여기 뭐라고 적어놨는데요, 정확히 알 수는 없고 바위 위에 비석을 올려놨습니다. 멋지네요. 바로 밑에는 은행나무가 700년, 이거는 350년. 여기 연꿀빵도 파는 중림다원이라는 곳입니다. 차를 파는 곳이네요. 사람들이 여기 계시네요. 이제 안내판이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종무소하고 대웅보전 서점이 이쪽으로 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대웅전으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웅전으로 가는 길도 이렇게 멋진 나무가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저기에 전등사라고 되어 있는 이 누각을 지나면 됩니다. 이제 전등사라고 되어 있는 누각 아래로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 누각을 지나니까 대웅전이 나옵니다. 별도의 탑은 없고 부처님 오신 날 곡봉량에 대한 이야기만 나와 있습니다. 방금 전에 지나왔던 데가 대조루네요. 대조루. 네, 아래로 쭉 해서 올라왔습니다. 여기 대웅전 바로 앞에 봉축하는 함이 있고요. 이렇게 이쁘게 꾸며놨습니다.
아마 부처님 오신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린 것 같습니다. 바로 위가 대웅전인데 굉장히 오래된 건물입니다. 있는 연동을 쭉 한번 보세요. 여러 가지 칼라로 쭉 되어 있고 지금도 수없이 많은 연동을 달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280년 된 단풍나무입니다. 수령이 엄청나고 밑둥이 5.2m 정도 됩니다. 여기 뭐 여러 가지 처전과 같은 그런 형태고요. 저 판매하고 있네. 이곳은 광화전등사의 대웅전입니다. 석가모니불과 아미타불과 약사 열애불을 모신 곳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광화전등사의 목조 석가 열애 삼불 자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오래됐죠.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사찰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초파일 동 접수를 여기 이제 밟는 곳이고요. 아, 바로 이곳이 대웅전입니다. 아까 사람들이 많았는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사찰이라고 그러는데, 아, 나무가 정말 삼불인데 목조. 목조로 된 삼불. 삼존 지불입니다. 목조로 된 삼존 지불. 아, 오래된,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사찰이라고 합니다. 엄청의 큰 가마솥 같은데 문화재인가봐요. 또 보면 저기 원숭이가 있네. 원숭이 그 남원기둥성에 올빼미 놈 같은 게 있고요. 자세히 쳐다보면 4월 초파일 연등 행사를 지금 하고 있고요. 이것이 대웅전의 모습. 범종로입니다. 여기 종하고 북아구가 있네요. 한문으로 보면 선불장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어떤 특별한 안대는 없습니다. 이쪽은 스님들이 기거하시는 곳이고 여기 서점 겸 선물 파는 곳. 4월 초파일 연등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멋있네요. 여기는 향로전인데 공사 중이고요. 여기는 약사전입니다. 약사전이고요. 돌로 된 불상이라고 합니다. 탱화. 암각화를 해놓은 것 같은데 마애불이네요. 전등사의 목조 지장보살 삼존상과 시왕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 바로 이곳인가봐요. 지장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장전의 모습입니다. 들어오면은 약간 틀리네요. 어느 사찰에서도 보기 힘든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렇게 사천왕부터 시작해서 다 있습니다. 전등사의 지장전입니다. 대웅전, 향로전, 약사전, 지장전 뒤쪽으로 쭉 이제 올라가는 길이 있네요. 울창한 숲이고 단풍나무도 쭉 있습니다. 삼성각이네.
삼성각을 보고 아래로 내려가질 않고요. 위로 올라가는 길이 있습니다. 여기 맨 아래 왕조 실록 같은 거 보관하던 곳이 이쪽에 뒤쪽에 있습니다. 지금 6시 반 정도 됐는데 어두워지기 시작하면서 북소리가 갑자기 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강화 정족산 사고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선 왕조 실록을 보관하던 곳이죠, 여기가. 이곳이 정족산의 사고지입니다. 조선 왕조 실록부터 시작해서 중요한 역사적인 서적들을 보관하고 있던 곳인데요. 문이 닫혔습니다. 문틈 사이로 볼 수는 있겠지만은 비둘기만 보이네요. 그럼 뒤로는 이렇게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산행길인 듯 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정족산 사고지입니다. 저 위로는 산행이 가능할 듯해요. 그리고 여기 사고지는 이렇게 문이 굳게 닫혀 있고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여기 앞에 큰 나무, 오랜 뗀 나무가 있고요. 보실 수는 있네요, 담놈으로. 여기 강화 정족산 사고지인데 왼편으로도 지금 등산을 할 수 있는 통로가 되어 있어요. 오른쪽에도 마찬가지였고 이렇게 삼랑성 정상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이제 강화 정족산 사고지에서 내려가면서 보지 못했던 거 마무리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정족산 사고지에서 내려오는 길입니다. 오래된 나무는 곳곳에 하도 많이 있어가지고 일일이 언급하기 힘들 정도입니다. 정말 이것도 오래된 나무로 보입니다. 여기는 뭘까요? 극락전이네요. 들어가는 물이 이쪽인가 봅니다. 아마 지금 종을 치는 시간인 듯 합니다. 저 저쪽에서 종을 치고 있습니다. 이제 범정류 방향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해가 많이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이미 해는 졌고요. 사찰의 시간입니다. 전등사 객내에 조용히 들을 수 있는 종소리입니다. 한번 돌리면은 굉장히 틈을 두고 종을 치게 되네요. 이것은 전등사에 있는 철종으로서 중국 송나라 때 해주 숙명사에서 무쇠로 만든 중국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중국에서 아마 이쪽으로 건너온 듯 합니다. 무쇠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이 종은 이렇게 있네요. 종의 모습입니다. 철종 바로 앞에 바위 틈에서 나오는 약수인 듯 합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소원 성취를 위해서 돌을 던져놨습니다. 이 엄청나게 큰 바위에 한자로 된 글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 틈 사이에서 물이 나옵니다. 전등사에 있는 종무소입니다. 사찰의 업무를 관장하는 곳입니다.
연등은 5만원, 연가등은 3만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주소 바로 왼편으로 템플 스테이 할 수 있는 곳에 대한 이 사물을 보는 사무국이네요. 여기는 템플 스테이 오른쪽에는 이렇게 출입을 통제를 시켜 놨습니다. 템플 스테이 하는 사람들의 수행 공간이라고 돼 있습니다. 비가 오네요. 야옹, 꼼짝도 안 하네. 저는 갑자기 비가 내립니다. 야옹아, 야옹아, 아. 무설전이라고 손님하고 공양하고 수양하는 곳이네요. 쭉 해서 동문으로 해가지고 남문까지 오는 거리입니다. 저것이 한 3km 정도 되고요. 그리고 이 전등사의 전체를 한번 둘러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